발토 모델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그의 기록이 많지 않은 이유. 발토 모델은 1945년 4월 그가 죽기 전에 자신의 개인 기록을 몽땅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와 다양한 활약에 대해 다른 장군들처럼 많은 기록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발토 모델에 대해 막연한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본 채널에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발토 모델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발토 모델이 방어전에 탁월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사실 너무 추상적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명확하게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발토 모델의 방어전 전술이 잘 드러나는 전투 하나를 파헤쳐보고 모델의 방어전이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이번 컨텐츠의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목표는 발토 모델이 과연 히틀러 맹신자였는지 친나치적인 인물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 의문에 대한 결론입니다. 발토 모델에 대한 해외 자료와 증언을 통해 이 의문점에 대한 결론도 이번 기회에 내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방패와 검 작전. 지난 컨텐츠에서 다뤘던 라즈민 전투는 발토 모델이 해일처럼 밀려오는 엄청난 숫자의 소련군을 폴란드 바로 앞에서 저지했던 전투였습니다. 이번에 다룰 발토 모델의 전투는 그의 방어전 전술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전투로서 발토 모델이 북부 집단군 사령관을 잠깐 맡았을 때 추진했던 방패와 검이라는 작전입니다. 이 전투를 자세히 살펴보며 그가 왜 방어전의 마스터라고 불리웠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때는 1944년 1월의 추운 겨울. 1941년부터 무려 3년간이나 독일군에게 포위되어 있었던 레닌그라드. 레닌그라드를 완전히 점령할 전력은 되지 않고 그렇다고 포기도 하기 싫었던 히틀러는 독소전 초반부터 포위를 통해 레닌그라드를 항복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레닌그라드의 항복을 목표로 무려 3년 가까이나 레닌그라드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4년 1월이 되자 드디어 오랜 포위망에서 레닌그라드가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44년 1월 14일 소련의 보로프 전선군과 제2발틱 전선군의 공격 그리고 레닌그라드 전선군이 남쪽으로 치고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3배가 더 많은 소련군을 견제하면서 레닌그라드 포위망을 잘 유지하고 있었던 북부 집단군 사령관 쾨흘러. 그렇지만 1944년 1월 쾨흘러는 이제 도저히 막을 길 없는 소련의 공세를 피해 판더 보탄라인으로 쭉 후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후퇴를 허락하지 않는 히틀러. 그대로 전멸을 당할 수 없었던 쾨흘러는 중과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히틀러 승인 없이 후퇴를 시작하게 되는데 결국 1944년 1월 27일 레닌그라드의 포위망이 완전히 풀리면서 포위되어 있던 레닌그라드는 완전 해방이 되게 됩니다. 포위망이 돌파되고 1944년 1월 29일이 되자 쾨흘러는 해임됩니다. 그리고 발토 모델이 북부 집단군 사령관으로 긴급 투입됩니다. 마치 불난 곳에 투입되는 소방수처럼 급히 전선으로 달려온 모델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제18군의 3개 군단 중 2개 군단이 이미 사라진 상태였고 나르바를 방어하던 제3SS 기갑군단과는 연락이 두절된 상황. 그러나 천하의 발토 모델은 전임자인 퀼러와 총통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 달랐습니다. 각하, 본관이 구성한 방패와 검이라는 새로운 작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련군을 막을 예비부대는 모델에게 내줄 형편이 되지 못하고 영토는 잃기 싫었던 히틀러는 대번에 얼굴에 화색이 돌게 됩니다. 사실 발터 모델은 부임하자마자 대번에 판터, 보탄 라인까지 후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퀼러처럼 우직하게 후퇴 요청을 하게 되면 대번에 거절당할 게 뻔했습니다. 때문에 발토 모델은 방패와 칼이라는 작전 이름처럼 이 작전은 일시적으로 영토를 잃을지라도 다시 역습을 가해 소련군을 몰아내는 공격적인 계획이라는 것을 히틀러에게 강하게 어필합니다. 마침내 행동의 자유를 얻은 발토 모델은 판터, 보탄 라인까지 서서히 부대를 빼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 당시 모델은 그동안의 전투 경험을 통해 독일군이 거점 하나를 지키면서 방어를 할 때는 소련군의 물량 위주 제파식 공격을 막지 못하고 돌파당하지만 독일이 후방에 연속적으로 방어선을 구축한다면 소련군은 부족한 군수 지원 때문에 돌파가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발토 모델은 먼저 소규모
기와 전투단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해일같이 밀려오는 소련군에게 계속해서 출혈을 강요하고 그들의 진격 속도를 늦추게 하기 위해 후방에 여러 개의 중첩된 방어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놓고 후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중첩된 방어선은 진격해 오는 소련군의 힘을 흡수하여 힘이 빠지게 만들었고 마침내 소련군의 진격은 둔화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방패작전. 이제 검작전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바로 미리 준비해둔 소규모 기계화 전투단의 급작스러운 반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반격작전. 사실 이 타이밍 맞추기도 모델의 굉장한 능력이었습니다. 전력 질주하던 달리기 선수가 가장 숨이 차올랐던 그 순간에 강펀치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이 모델 방어전의 핵심이었습니다. 모델의 반격은 사실 영토 욕심에 사로잡힌 히틀러 같은 땅 뺏기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모델의 검작전, 즉 소규모 기동부대의 반격작전은 추격해오는 소련군의 갑자기 강펀치를 먹임으로써 소련군의 승세를 꺾고 그들의 공격 리듬을 흔들어버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마침내 통렬한 독일군의 반격에 큰 타격을 입고 진격이 멈춰서 버린 소련군. 이 시간을 이용하여 독일군은 후퇴한 부대가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모델은 무려 5배나 되는 소련군의 진격을 멈춰 세웠고 달려오다 오다 맞은 소련군은 예상 외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결국 모델은 처음 자신의 의도대로 판터, 보탄라인으로 후퇴를 하면서도 더 이상은 밀리지 않고 전선을 안정화시키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실 후퇴라는 말만 나오면 생 난리를 치는 히틀러의 성향상 후방의 방어선을 계속 만드는 것은 히틀러가 반대할 게 뻔한 일이었으나 발토 모델은 계속해서 이 방식으로 성공적인 방어전을 벌이게 됩니다. 확실히 발토 모델이 히틀러에게 어필하는 방식은 다른 장군들에 비해 매우 현명했으며 히틀러에 대한 모델의 영향력은 히틀러의 명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발토 모델을 터치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히틀러가 보기에도 모델은 후퇴에만 목을 매는 다른 장군들과는 다르게 다분히 공격적이라는 믿음을 준 것입니다. 모델은 이런 식으로 북부 집단군을 차근차근 뒤로 빼면서 마침내 전 병력의 후퇴를 완료합니다. 모델은 이때 병력을 거의 온전하게 빼내게 됩니다. 1944년 3월 1일 마침내 모델은 육군 원수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방어전의 마스터라는 칭송을 직접 히틀러에게 듣게 됩니다. 발토 모델은 라치가 아닌 그냥 군인이었을 뿐 발토 모델은 다른 원수들에 비해 여러모로 특이합니다. 일단 동기 중에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칠고 직설적인 말투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육군 원수라는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의 말투는 최일선 육군 병장의 말투처럼 거칠었던 것입니다. 특히 부하 장교들은 이런 발토 모델의 거친 태도 때문에 모델을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단체로 탄원한 적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북부 집단군이 위험에 처하자 잠깐 소방수 역할을 하며 사령관을 맡았던 발토 모델은 1944년 3월 원수 진급 후 우크라이나로 떠나게 되는데 첫날부터 모델에게 불려가 호된 질책을 받았던 북부 집단군 참모 장교는 그 최전방에 돼지가 가버렸다 라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에 반해 일반 사병들 사이에서 모델은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당시 동부전선의 병사들은 모델이 있는 곳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 모델 한 사람의 가치는 수개의 기갑사단에 버금간다. 특히 모델의 이름을 갖고 유의적인 별명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모델이 리모델을 해냈다 등 병사들은 모델에 대한 찬사 일색이었습니다. 모델은 히틀러에게 맹신했고 나치였다고 비판받습니다. 그러나 모델은 군인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정치에 대해 언급한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아르덴 대공세 실패 이후 모델과 히틀러의 관계는 파탄이 납니다. 히틀러는 아르덴 대공세 실패 이후인 1945년 1월 21일 미 집단군은 모두 자신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며 더 이상 모델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게 됩니다. 또한 각종 증언과 해외 서적을 참고해 내린 저의 결론은 모델은 친나치적이고 히틀러 신봉자였던 것이 아니라 오직 군인으로서 주어진 여건 내에서 가장 잘 싸우기 위해 오히려 히틀러를 이용했던 것이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발토 모델은 히틀러의 신임을 얻은 후에도 롬멜처럼 히틀러에게 정치적 문제에 대해 언급하거나 참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롬멜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후 전세가 어려워지자 히틀러에게 연합군과의 정치적 협상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여 히틀러와 더 멀어지게 되었는데 모델은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델은 나도 당신의 영역을 넘지 않을 테니 군사적인 영역인 내 영역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게 해달라는 거였고
이를 위해 히틀러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이해하면 거의 맞을 것입니다. 덕분에 발터 모델은 다른 장군들에게서는 절대 허락되지 않는 유연한 재량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모델은 방패와 검작전에서 모두 현장에서 직접 판단하고 결정하였고 이것은 그의 방어전 승리의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후 증언이나 자료를 종합해보면 모델은 히틀러 추종자나 나치가 아니었습니다. 모델은 생전에도 군인은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각종 증언에도 그는 정치적 인물이 아니라 단지 그냥 군인이었고 사고방식까지도 군사적인 사람, 즉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군인이었다라는 증언이 많습니다. 발터 모델보다 히틀러가 그를 더 좋아했다. 매우 희귀한 중산층 출신 독일 장군 발터 모델. 대부분 독일 국방군 장군단의 특성이었던 프로이센 귀족주의를 매우 싫어했던 히틀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 기준에는 롬멜도 부합했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성격이 확실히 거칠긴 했습니다. 거칠고 무자비했던 모델, 그리고 그의 직설적인 말투. 그런데 이것을 히틀러는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나는 모델처럼 엄하고 거친 성정을 가진 인간이 장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오히려 발터 모델에게 잘못이 있다면 동부전선의 자신의 담당 지역에서 친위대가 파르티잔 토벌을 위해 민간인을 탄압하는 것을 보고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독일 국방군도 참여하게 했다는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후에 소련이 모델을 전쟁 범죄자로 규정하게 한 이유가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